종준 스님은 어떤 꽃을 피워내실까요? 이게 두시꽃인데요. 두시꽃밭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. 이 꽃이 두시가 되면 이렇게 꽃을 피워요. 여기는 주로 두시꽃밭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다육이, 나리, 그 다음에 도라지, 백합, 함박꽃, 또 이름 모를 노란꽃 이렇게 있어요. 일을 일로 하지 말고 수행으로 해라. 풀은 뽑고 다음날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또 나거든요.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오늘 수행을 했다 해서 끝이 아니고 내일 또 내 마음에 잡초가 났는지 잘 보고 헤아리는 계기도 되고요. 그래서 요것은 제가 가꾸고 있는 꽃밭입니다. 마음밭을 부지런히 일구다 보면 꽃들에게도 배웁니다. 스님, 마음의 꽃은 어떤 꽃입니까? 이렇게요. 활짝 핀 꽃이에요. 꽃밭에 오면 전부 다 웃는 것 같아요. 꽃들이 웃어주기 때문에. 그래서 상대방이 찡그린다는 것은 내가 혹시 찡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꽃들의 미소를 선물 받은 스님,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? 도라지 밭, 풀 좀 많네. 좋아 좀 내고 갑시다. 네. 너무 가물어서 뿌리가 불어나니까 좀 불 쏟아지는 거예요. 잠깐 안 봤더니 많이 자랐네. 다 뽑아야 돼요. 그렇지. 네. 홍도라지 만드느라고 도라지를 많이 심거든요. 자그마한 도라지 밭은 두 분이 특별히 아끼는 곳이라는데요. 이 도라지가 우리한테는 아주 보물이 되는 도라지 밭이에요.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이들 가족이 한 15명 정도 있거든요. 그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보물이에요. 도라지는 산골 오지마을 아이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쓰인다죠. 오, 됐다. 완전 산삼이네. 한 뿌리예요, 한 뿌리. 아이고, 여봐, 요만한 뿌리에서 이만큼을 키우잖아. 스님들 따뜻한 마음 덕에 아이들도 이만큼 자라겠네요. 도라지. 아, 우리 도라지 잘 마르고 있는 건가요? 스님,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.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. 잘 마르고 있네. 예. 일곱 번쯤 찌면 붉은 빛을 띱니다. 그 생도라지를 쪄서 말리면 이런 형태의 도라지가 됩니다. 예쁘죠? 색깔이? 아, 잘 됐는데요. 달큰한 향도 좀 나고. 어떤 일에 마음을 싣는다는 것은 때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. 그럼 생도라지를 요고 만든 과정이 한 달 날씨 좋을 때, 그 다음에 요기에서 다시 저장 숙성을 해서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6개월, 이것을 데려주는 게 하루, 그리고 발효시키는 게 다시 하루, 그 다음에 졸여주는 게 이틀.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는 스님. 그래도 피곤하기는커녕 매 순간 즐겁기만 하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요 재능을, 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합니다.
조청이 다 됐나 봅니다. 예, 이제 다 조례됐습니다. 48시간이요. 이틀 걸렸습니다. 맛은 어떨까요? 다 되신 거예요? 예, 다 됐어요. 한번 맛보실래요? 색깔이 정말 좋으네요. 어때요? 맛있어요. 잘 된 것 같아요. 내가 좋고 상대가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일. 그것이 무엇일지 두 스님은 늘 고민하신다는데요. 그래서 두 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참 밝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조명을 비친 것 같아요. 그러게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잘 갖고 놓으신 보람이네요. 스님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. 중간에 많이 안 좋아서 1년이에요. 너무 감사해요. 선생님 진짜 아침 저녁으로 포행하는 길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연꽃향이 핑크색은 화려하기는 해요. 근데 이 백년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순백의 느낌 때문인가요? 훨씬 더 좀 맑은 느낌이 더 사람을 평화롭게 하지요. 비가 막 올 때 그게 너무 좋아요. 그 빗소리가 연잎에 떨어지는 소리도 좋고요. 이렇게 물이 차잖아요, 빗물이. 그러면 촤악 하면서 버리는 것도 굉장히 속도 시원하고 편안해요. 네, 되게 좋아요. 힐링이 되는 소리 같아요. 그 스님이 가끔 비 오면 우산 받치고 여기 쪼그리가 앉아서 보는 게 그거네요. 네, 너무 좋아서 제가 막 혼자 아까운 거예요, 고개가.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올리기도 하고. 연잎이 다칠까 싶은 걱정이 큰데 스님은 이제 힐링을 받으시고 좋습니다. 스님도 나중에 비 올 때 한번 같이 들어와요. 예, 그래 우산 쓰고 스님 옆에 한번 있어봐야 되겠네요. 네. 스님, 순백의 백년 향기 오래도록 맡게 해주실 거죠? 양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. 아유, 셰프 다 되신 것 같아요. 보리람 셰프죠. 소유한다는 게 뭘까? 또 내려놓는다는 건 뭘까?